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을 가진 신청자가 저희 유니브클래스를 찾아왔는지 바로 만나볼까요?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는 아닌데요? 네, 아닙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상담받을 친구의 누나이고요. 이름은 윤민영이고 지금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재학 중입니다. 몇 학번이에요? 저 21학번이에요. 아니 근데 보통 누나가 고민을 갖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도대체 어떤 고민 때문에 오신 거예요? 동생은 자꾸 정시로 올인을 한다고 하고 내신을 열심히 안 해요. 절대적인 공부량이 있으면 전 내신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뒷받침할 만한 공부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것도 안 하면서 정시를?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겁니다. 수시로 가라 라는 누나와 아니야 나는 정시 파이터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동생 간의 갈등. 네. 한번 동생을 네. 한번 만나서 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영석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윤희드라고 합니다. 누나는 희도가 수시를 버리고 딱 정시 파이터로 가겠다 이 부분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신청을 한 것 같아. 희도는 어때? 저는 이제 수시로 지금까지 성적으로는 원하는 대학을 못 갈 것 같아서 정시를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원하는 대학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희망하는 대학이 어딘데? 만약에 제가 막 신이 들려서 신이 들려야 하는 거야? 그래서 다 먹고 해서 제가 원하는 대학은 이제 지방 약대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현실적으로 노력해서 갈 수 있는 데는 중앙대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세종대학교에 있는 이제 우주항공학과를 가려면. 그러면 내신이 어떻게 나왔는데? 1학년까지는 이제 2.8 정도 나왔고요. 2학년까지 끼면은 3점 후반까지 확 떨어졌죠. 확실히 성적이 좀 하얀 곡선이긴 하지. 네. 이렇게 내신이 점점 떨어진 이유는 뭘까?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막상 또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게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저렇게 하면은 절대 1등급이 안 나오겠다. 아주 심플하게 표현하면 아니 저렇게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하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차마 동생한테 그 말은 못하겠고 누나가 착하다. 말을 참 순화해서 하는데 희노는 그렇게 받아들이긴 했니?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한번 모고 성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모고는 좀 어떻게 나오고 있어? 국어가 3, 수학이 2, 그리고 영어가 3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6월 모의고사 본 이후 국어 공부를 이제 꾸준히 했어요. 모의고사 위주로. 그런데 이제 3학년 것들까지도 1등급이 좀 안정적으로 떠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성적을 뭐 못 올리진 않겠다 싶어서 지금 정시를 생각 중입니다. 저도 정시 공부를 열심히 엄청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최근 육모가 성적이 저는 여기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번에 11모를 봐봐야지 이제 저도 확실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육모 상태로는 정시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근데 수시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떤 지점이 좀 그랬어요? 일단은 내신을 따기가 쉬운 학교고요. 동국대가 되게 가기가 편해요. 제가 이제 의정부에 있는 학원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영석고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영석고 담당이어가지고 키도랑 비슷해요. 제가 성적도 비슷하고 모의고사도 비슷한데 결론은 다 그 동국대 전형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희도 생기부가 뭐 자기 말로는 이제 뭐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자신하고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믿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신을 어차피 고3 때는 그 내신 공부를 하면서 암기도 하고 또 그게 수능 연계도 되니까 내신 하는 게 이득 아니에요? 누나는 희도가 정시 파이터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혹시 뭐라고 생각했을까? 정신 차리고 이제 시간 관리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스케줄표도 짜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네. 진짜야? 네, 맞습니다. 그걸 받았을 때 어땠어? 정말 열심히 하겠다. 아, 진짜로? 자, 솔직히 며칠 갔어요? 솔직히 딱 3일. 그건 알았어요? 네, 저도 방학 때 있었으니까 그냥 안 하는구나. 그래라 했죠. 누나는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본인이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 파이터로 나는 가는 게 맞는 거야? 수시를 하든 정시를 하든 어차피 지금 정신을 차리고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 말인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진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한다면은 최고 높이로 갈 수 있는 거는 전 정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희도와 같은 고민은 지금 대부분의 고3 친구들이 다 반 이상은 하는 고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수시를 버리고 정시로 갈 것이냐 또는 주전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그래도 최소한 체크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를 좀 먼저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일단 첫 번째는 나의 내신 나와 있어. 요 내신에서 3학년 1학기까지 갔을 때 내신의 차이는 버라이어티하게 올라가거나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현재 나의 내신으로 갈 수 있는 교과와 종합의 적정선을 대학 어디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든 학교의 수시 입결은 나와 있잖아. 그러면 그걸로 일단 기준선을 어느 정도 잡아보고 그 다음에 11월 모의고사로 이것도 역시 대학 어디가에 가면 정시 수능 전형에 평균 100분위가 나와 있어. 그걸 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 괴리감이 있느냐를 먼저 찾아보는 게 객관적인 상황의 첫 번째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내가 모의고사가 잘 나오더라도 고2 모의고사는 고3 모의고사보다 쉽거든. 그리고 15만 명의 재수생이 들어오지 않았거든. 그러면 정시를 우선순위로 간다는 건 솔직히 말하면 재수까지 고려하겠다는 뜻이야. 그 정도의 각오가 돼 있는가 라는 측면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일 내가 어느 정도의 공부량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있는가가 실은 가장 중요해.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현재 내가 어느 정도량을 일정하게 하고 있는가, 이게 되어 있지 않다면 되게 곤란해.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객관적인 상태를 한번 보자, 희도야. 1학년 1학기 때 2.48, 1학년 2학기 때 3.2. 그러다 2학년 1학기가 되면 전과목이 4.0이 되면서 총 내신은 현재로선 3.23. 근데 3.23 대비 수학은 3.33이고 과학은 4.0. 근데 이것도 1학년 1학기 성적이 좋아서 유지되는 거지, 특히 2학년이 되면 국어가 5, 수학이 3, 영어가 4, 과학은 4와 5. 전공 관련 교과목의 등급이 좋지는 않은 편. 학종을 쓰기에 유리한 과목의 구조를 갖고 있지는 못하네. 학종을 쓰는 것보다는 과목적 구조상으로 선생님이 보기엔 교과를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좀 갖고 있다. 자, 반면에 옅은 육모로는 86에 3, 93에 2, 그 다음에 영어는 3등급, 그러면 원점수가 70점대, 과탐은 생원이 6, 그 다음에 물원이 5. 여튼 국수탐을 평균으로 잡아서 쓸 수 있는 라인보다는 현재로서는 수능 최저를 맞출 정도는 되겠다. 잘하면 이하 6에서 7 라인 정도는 맞출 수 있겠다. 다만 3하 8 라인은 글쎄? 그 다음에 정시? 이걸로? 싶은 정도야. 현재로서는 우리 객관적인 상태는 희도가 받아들여야 돼. 네. 그 다음에 영석고등학교의 생계부를 좀 봤어. 일단은 학교가 조금 똘똘하게 원점수, 평균, 그 다음에 성취도, 등급 관리를 좀 해. 근데 우리 어차피 지우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모르는데, 모르는 채로 보면 어? 못하지는 않은 일반고네 정도로 평가받을 것 같아. 고교 블라인드의 혜택을 많이 보는 학교일 것 같은데 요즘에 입결 좀 좋아지지 않았나, 영석고? 엄청 좋아졌어요. 이거 되게 커요. 더군다나 이제 물화생지를 다 하니까 그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겠다. 아직 2학년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2학년 때 여튼 물화생지를 다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1학년 때 보면 개인 세특 같은 것도 좀 잘 넣어주시고, 그치, 학교 특색 활동도 좀 잘 넣어주셔. 기후변화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차티백과 참치캐소, 미세플라스틱 염색 및 추출 실험을 했어. 약간 구체적으로 실험의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DIY 키트 만들기 위해서 충전식 전기 자동차를 제작해. 예컨대 내가 기계 쪽이고 자동차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자동차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소재들을 좀 1학년 때 잘 넣어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1학년 때 생기부만으로는 저는 좀 나쁘지는 않은 편이다, 이렇게는 좀 보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고의 한계를 넘어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일반고 치고는 교과와 학종을 섞어 쓸 수 있는 정도는 된다. 실은 생기부는 2학년 때 생기부가 중요한 거지 1학년 때 생기부로 합불이 갈리지는 않아. 그 누나도 엔간에서는 학종으로 안 된다라는 것들을 좀 알 건데, 희도과 1학년 거 생기보니까 좀 어땠어요? 저희 학교는 이제 일반 공립고등학교라서 1, 2등급 애들만 챙겨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희도는 1, 2등급이 아님에도 꽤 괜찮고 역시 영석고 가길 잘했다 싶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자.
이 논란이 너무 오래되는 건 희도에게도 부모님한테도 누나한테도 좋지 않아.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는 해. 가정을 해보자, 희도야. 고3 요 시기에 희도가 나한테 왔어. 모의고사도 그대로야. 이것도 그대로고. 자, 이렇게 가정을 하면 학종과 교과를 섞어 쓰라고 할 거야. 교과로 안정을 잡을 거고 학종을 상향을 쓸 거야. 교과 안정이나 적정은 한성대를 종합으로 쓰던 교과를 쓰던 요 하나를 받고 그 이상을 쓰되 정말로 선생님은 동국대 불교 추천은 상향으로 써보라고 할 것 같아. 근데 그 이상 쓰는 건 어려워. 요 라인 안에서 생계부를 만들어서 쓰라고 할 것 같고 정시로는 조금 힘들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 그러면 요 얘기를 들었을 때 희도는 아마 더 확실하게 나는 정시를 가야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치?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시는 수시보다 어려워.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재수하고 삼수하는 거야. 특히 이과. 그러나 요즘에 주요 대학의 정시는 40%를 넘어갔고 수시 2월이 되면 44-45% 정도가 정시 인원이야. 즉, 정시를 생각하지 않고 수시로만 끝낸다고 하면 라인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부모님이나 누나도 배려해줘야 돼. 왜냐면 누나가 갈 때는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이 28%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시 가기가 너무 어려웠으니까 누나는 그 시절에 입시를 원서를 쓴 거야. 근데 지금 현재 중경외시까지는 최초 모집 인원이 40%예요. 그만큼 학종은 더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환경이 고 몇 년 사이에 좀 바뀌었어. 그래서 누나나 부모님도 뭐 쳐다보는 게 째려보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렇게 쳐다봤어야지. 얘 이렇게 봤어? 몰랐네. 그래서 이 달라진 입시 환경에서는 저는 수시를 쓰더라도 무조건 정시까지 끌고 가라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정시를 선생님은 고려해서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희도야, 지금 너가 안 하는데 앞으로 하지는 못해. 내일은 없어. 오늘 안 하면 그냥 나는 안 하는 거거든. 근데 현재까지 오늘까지 넌 안 했어. 근데 뭘 믿고 너를 정시를 가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그치? 네. 지금부터 열심히 할게요가 아니라 내가 최대치로 공부를 하고 받아놓는 성적을 갖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너네 학교 내신 따기 쉬운 건 너도 알지. 너네 기말고사 언제야? 네. 4주 정도? 딱 4주 남았지. 4주 동안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말고사 성적을 올려. 이 정도의 노력을 너가 하고 기말고사를 올리고 나서 내가 노력하면 이만큼의 성적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 노력으로 정시 공부를 이제부터 이렇게 할게요. 그래야 선생님도 설득을 해줄 수 있어. 근데 그 정도도 안 해보고 그냥 내가 정시 풀어보니까 성적이 나와요. 따위로 정시를 결정할 수는 없어. 어차피 이번 기말고사 범위는 수능 범위니까 그냥 공부해라. 그리고 겨울방학 때는 이런 고민할 필요 없다. 어차피 교과든 종합이든 정시를 얻은 올 수능 공부만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너의 최소한의 습관을 이번 기말고사 때 세워놔야 돼. 저도 확실히 돌이켜보면은 공부를 할 때 제가 후배 없이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공부를 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그치. 때문에 선생님 말씀대로 후배 없도록 한번 해보고. 자, 그럼 우리 대국민 약속 좀 하자. 자, 이번에 기말고사 너네 학교 내신 쉬운 건 나도 알아. 자, 국어 문학 1등급, 수학 2, 영어는 2, 화학 1, 지 1. 이거 만들어와. 네. 자, 대국민 약속입니다. 우리 희도 군이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했고 지금 약속했습니다. 1, 2, 2, 1, 1. 자, 요 성적 받고 우리 겨울방학 때 다시 촬영하자. 누나가 인기가 많을 것 같긴 한데 또 나오면 누나 나와줘! 나와줘! 이런 애들 있지 않겠니? 희도야? 그치? 희도 할 수 있겠니?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거야. 네. 자, 오늘 요렇게 해서 한번 입시 상담을 마쳐봤어요. 수시로 가라 하는 누나와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고 하는 희도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입시 상담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결론은 수시냐 정시냐를 정하지 말고 일단은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치를 찍어보고 그 다음을 하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입시 상담은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건데 오늘은 좀 사이좋은 남매와 입시 얘기를 해봐서 조금 더 재밌었고, 입시의 고민의 주체가 꼭 부모님과 학생이어야 하냐? 그건 아니야. 좀 다양한 주체와 다양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입시 상담반을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 다양한 얘기를 하려면 그러면 저희는 뭐를 해야 될까요? 유니클래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만나뵙게 되어서 진짜 반가웠고요. 저희는 다시 봐야 돼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수하겠구나 싶었어요. 가족한테 듣는 거는 솔직히 막 크게 와닿지 않고 남한테 들어야 충격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오늘 선생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진짜 이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